와, 진짜 지긋지긋하다. 제목만 네. 다르지 하는 내용은 똑같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디가 이렇게 뻑뻑해요. 붓고 빨개지고 이런 어떤 기능 장애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장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99%입니다. 류마티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지만 네.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마티스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류마티스 네. 관절염. 뭐 이건 뭐 류마티스 하면 무조건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류마티스라는 것이 기원전 4세기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아. 류마라고 네. 하는데 류마티스잖아요. 그래서 네. ITIS가 붙으면 이게 이제 염증이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류마는 내 몸을 나쁘게 만드는 액상 물질이라는 뜻이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 4세기면 와 그러면 류마티스를 치료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치료가 되기 시작한 거는 1980년대 아니면 뭐 90년대 초쯤 뭐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때쯤에서도 사실은 류마티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네. 몰랐었는데 이제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쯤에 이제 류마티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고 진료가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벌써 한 류마티스 내과가 뭐 생긴 지 한 3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클리닉이 생길 정도로 류마티스가 많이 이렇게 저변 확대가 이제 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네. 조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류마티스라고 하면은 관절염 인데 네. 그 관절염만 류마티스인가요? 근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 우리 몸에 쉽게 말해 찌꺼기들이 나쁜 액체들이죠.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침투를 하면 거기에 류마티스가 생길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관절이 안 좋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심장이 안 좋으면 류마티스 뭐 심근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에 전신의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 그게 이런 마디마디에 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류마티스 하면 특히 관절염 이것만 떠올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대개는 관절하고 연부조직에 네. 이제 주로 생기게 됩니다. 아까 뭐 심근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심장 근육 뭐 이런 데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들이 네. 사실 이제 류마티스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는 굉장히 이제 폭넓은데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여러 병명들이 많이 네. 붙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가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자가면역의 어떤 진단명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관절염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미료는 미원 이랬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가면역 하면 류마티스인데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조금만 이렇게 관절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실제로 류마티스 환자들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류마토이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환자랑 증상이 유사하다 이거예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쓰면 스스로 아파요. 네네. 근데 류마티스는 쓰면 이제 좀 풀어지거든요. 네. 처음에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증상들도 얘기를 듣고 있어 보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류마티스가 아닌데도 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그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자가 면역은 장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99%입니다.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환자는 무조건 이제 장치료부터 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도 가려 드셔야지 되고 장치료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빼놓고 증상, 그러니까 마디가 이렇게 뻑뻑해요, 힘들어요, 뭐 네. 이런 분들이 이게 목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고 저희들이 목치료를 하다 보면 뭐 손이 너무 부드러워요. 네네. 언제나 안 부어요. 이런 분들이 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류마토이드 자가면역 검사를 했는데도 그렇죠. 그 항체는 나오지 않고 네. 증상은 류마티스와 똑같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럼 관절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추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류마티스라고 예를 들면 진단을 했다고 쳐도 아까 말한 대로 나쁜 액체들이 이제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순환이 정체가 되는 순간, 특히 정체가 많이 되는 곳에 문제를 많이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순환이 정체가 많이 되는 곳이 어딘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순환 중에서의 정맥 순환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정맥은 근육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뭐 두꺼워지고 이런 환경이 되면 정맥이나 림프가 쉽게 돌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혈액, 즉 이제 배출을 해가지고 정제를 해야 될 그런 혈액들이 그쪽에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면역 반응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근육들을 누가 뭉치게 할까를 따져보면, 예를 들면 손으로 치면 손의 근육을 나오는 신경들은 결국 손에서 올라온 감각 정보들이 올라가서 다시 그 경로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 손의 근육의 톤을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톤을 결정을 하는 거는 상부 흉추를 통해서 목으로 올라가서 다시 경추를 타고 내려와서 손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 자체가 과민화돼 있으면 일단은 문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근육의 톤 자체가 우리가 근육이 힘을 안 쓴다고 뭐 이렇게 헐렁헐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세팅 값들 그런 것들을 이제 토너스라고 하는데 토너스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 다음 동작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토너스 자체 세팅 값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도 그 다음 동작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토너스를 결정하는 신경은 어디에 있냐? 타고 올라가서 뇌간에 있어요. 그래서 뇌간이 긴장을 하면 전신의 근육들이 수축하게 됩니다. 쉽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뇌간 밑에 경추, 경추 밑에 흉추. 즉 목과 등이 펼쳐지는 순간 뇌간부터 흉추까지의 신경의 긴장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입력값이 출력값으로 나올 때 더 과도하게 나오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고, 수축하면서 주변을 누르게 되는데 주변의 정맥과 림프를 누르게 되면 순환장애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보다 보면 그쪽에 기능장애들이 오면서 그쪽에 붓고 빨개지고 이런 어떤 기능장애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 저희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와 진짜 지긋지긋하다. 제목만 네. 다르지 하는 내용은 똑같네. 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류마티스 그러면 사실 뭐 처음에 이렇게 증상들이 좀 있고 이러면 스테로이드부터 네.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스테로이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만큼 사실 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지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면역 억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시절에 물론 관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관절도 중요하지만 면역을 억제시킨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우리가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면역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토당토하게 면역을 낮추는 약을 먹으면서 내가 관절을 치료해야 된다, 이거 꼭 이게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내 몸에 문제들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은 지금 다니고 있으신 병원에서 못 들었을 뿐이지 그 원인이 반드시 있다. 장에도 문제가 있고 당신의 경추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준호 원장님이 너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뇌리에 쿡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